사랑하는 하선이 생일 축하합니다. 지금 좀 마음이 급한 이유가 오늘 하선이 생일이어가지고요. 오랜만에 저녁에 나가서 외식을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 돼. 빨리. 왜 뭐 먹었는데 너? 침 흘려가지고 옷에 다 묻었는데? 맛있지? 맛있어? 2월달에 저희 와이프 생일이었는데 그 아웃백 상품권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그거를 쓰러 가려고요. 당신 선물 받은 건데 써서 섭섭하지 않지? 전혀. 그렇지? 아 이게 코로나도 코로나고 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어디 저녁에 외식하러 나가기가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워요. 뭐 저희 맘대로 이게 컨트롤이 되는 애가 아니라서. 어? 고마워요. 아빠 밥 먹을 거야. 그 뭐야? 하선이 거야? 어린이집에서 선물 받았어 친구들한테? 귀엽다. 색깔 이쁘네. 양말을 야무지게 신어야지. 봐봐. 너가 양말 신었어? 하선이가 양말 신었어. 짠! 이것도 아가씨가 사준 운동화인데 웬일로 가만히 신네. 아 이쁘다. 원래 하얀 색깔 안 신었거든. 가자. 드릴게요. 다시 나네. 그 진짜로 여기 문이 하나 입구가 하나인 건가? 옥수수. 옥수수 큰데? 싫어? 고기. 고기. 고구마. 감자. 감자 싫어. 감자 그럼 뭐가 좋아? 뭐 먹을 거야? 왜 여기 그 아웃백에서 애기들 생일날 오면은 막 그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하잖아. 그거 해준다고 그러면 할 거야? 그치? 생명부지의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어디 가게 종업원이 와가지고 하더니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준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? 케이크야! 케이크야! 여기다 이렇게 해야지. 그러면 딸기 케이크! 기다려 하선이 생일 축하해줄게. 알았어 하선이가 해. 저들 쪽으로 나오는 거 봐. 여기다 잘했어요. 으아, 그만. 너 이거 못해, 너는. 빨리 해. 같이. 됐다. 기다려. 사랑하는 하선이 생일 축하합니다. 됐다. 끝. 아빠 뽀뽀. 아세요, 아빠 뽀뽀. 아. 딸기. 딸기, 하세요, 딸기 먹어. 야, 누가 그렇게 먹으래? 혼나. 야, 봐. 어? 배터? 불러. 어
뭐지? 오늘 아침에 분명 81kg였는데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어서 그런가? 사실 요즘에 살이 너무 쪄가지고 다이어트하고 있거든요. 밤에 배고파서 막 뒹굴다가 지쳐서 잠들 정도로 막 그렇게 참고 있었는데 진짜 오늘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진짜. 뛰고 올까요 뭐? 뭐라고? 아... 봐봐. 아니 지금 하선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단체 사진 찍은 거 받았는데 아니 선생님 오늘 하선이가 주인공 아닌가요? 아니 주인공 사진을 이렇게 이 표정 어떻게 나온 거야? 아유 갔다 와야지. 그냥 가볍게 한 3kg 정도만 뛰고 오려고요. 아 이게 막 이런 저런 생각하면서 뭐 추워서 안 되고 귀찮아서 안 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. 그냥 마음 먹었으면 해야 돼 해야 돼. Wanna be free of this heart, yeah. Wanna feel your arms around me. I need you more, need you here more than I would like to admit. Let's forget about tomorrow, yeah. Should I hide away forever? 고래가 어디 있어? 물고기 고래